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를 여는 JTV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9도 등 8도에서 10도 분포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람이 강해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내일은 흐리고 밤부터 새벽 사이에는 5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이로 인해 주말인 모레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일부 내륙에는 비가 오거나 눈발이 날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한 뒤 밤새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행히 전북에서는 더 이상 여진이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안도하는 모양새지만 아직까지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9월 12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입니다. 문자는 봤는데 여기서는 못 느꼈는데 제가 집이 부산이라서 전화해 보니까 부산에 저희 가족들은 느꼈다더라고. 자다가 깰 정도였다고 해요. 포항에서는 밤새 여진이 수십여 차례 이어지면서 주민들이 뜬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하지만 전북에서는 아직까지 여진이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포항 지진의 여파로 크게 놀란 도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냥 지진에 대한 걱정 없이 잘 돌아다녔고, 그리고 여진에 대해서도 별로 별다른 느낌 없이 그냥 이제 안 나나 보다 여진도 이제. 포항 본진이 일어난 뒤 수백 건에 이르던 지진 감지 신고 역시 더 이상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어제와 같은 비상대응 1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 2개월 사이에 한반도에 강진이 두 번이나 덮친 만큼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언제 또다시 여진이 나타날지 알수 없습니다. 전라북도는 지진 가능성이 여전히 적지 않다며 도민들은 지진 관련 속보에 귀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JTV 뉴스 나금동입니다. 어제 발생한 지진의 여파로 오늘 예정된 2018학년도 대학 수능 시험은 오는 23일로 연기되고 시험장 학교는 예정대로 휴업합니다. 전북교육청은 어젯밤 수능장 학교는 오늘 휴업하고 비수능장 학교의 학생은 당초 계획대로 오전 10시까지 등교하되 각 학교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85개 시험지구에 배포된 수능 시험지는 일주일 뒤인 23일까지 경찰의 협조를 받아 그대로 보관됩니다.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롯데건설이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방직 부지를 매입한 자광건설이 계약금을 내기 위해 대출받은 100억 원의 연대 보증을 롯데건설이 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도에 정원익 기자입니다. 대한방직이 자광건설에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를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지난달 27일, 자광건설은 100억 원의 단기 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신용평가기관의 보고서에는 이 대출과 관련된 사업이 전주시 효자동 3가 1원 복합개발 사업이며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돼 있습니다. 이 대출에 대해서 롯데건설이 연대보증을 섰고 대출금은 자광건설이 대한방직 부지 매입 계약금을 내는 데 사용됐습니다. 토지 계약금은 우리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 중 롯데건설이 시공 중에 있는 사업장의 당사 유동성 자금을 담보하여 조달된 것입니다. 더불어 시공사는 롯데건설로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은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사실상 롯데건설이라는 대기업 자본이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자본금 5억 원 규모의 자광건설이 과연 단독으로 대한방직 부지를 개발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 뒤에는 롯데건설이 있다. 즉 대기업 자본의 의지에서 자광이 토지를 매입하고 개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더욱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대한방직 부지가 개발된다면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할 가능성은 작지 않습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에 참여하려 했던 롯데쇼핑에 이어 이번엔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롯데건설이 등장하면서 전라북도와 전주시 사이에서 사업 추진에 유력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정부는 대형 사업의 경우 경제성을 따져보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문턱에 걸려서 전북의 현안 사업이 무산되거나 축소, 지연되는 일이 많았는데요. 전라북도가 신공항 같은 핵심 사업은 조사를 면제해줄 것을 요청해 수용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822억 원을 들여 만들려는 전북 소리 창조 클러스터.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2년째인데 결과는 강감 무소식입니다. 그나마 조사를 통과한 탄소산업단지와 새만금 수목원 등은 규모가 크게 줄거나 사업 추진이 수년가량 늦어졌습니다. 500억 원이 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비중이 큽니다. 인구가 적고 산업 발전이 더뎠던 전북은 경제성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기획재정부는 조사 대상을 100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북의 주요 사업들은 사업비가 1000억 원 이상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전라북도는 이 때문에 새만금 신공항 등 핵심 사업은 아예 조사 면제를 바라고 있습니다. 조사 면제는 긴급성이 있는 경우 국무회의 의결로 가능합니다. 2023년 세계 잼버리를 성공 뒤에 끝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지 조성, 필요한 새만금 공항 이런 것들이 2023년 이전에 조성되기 위해서는 예타 면제 등의 어떤 정부의 빠른 속도감 있는 진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다른 시도들도 주요 SOC 사업에 대해 조사 면제를 요구할 조짐이어서 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이끌어내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난 10년간 전북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경우는 새만금 신항만 건설 사업에 그쳤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군산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300만 명을 넘어 내년이면 500만 명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몰려드는 관광객을 수용할 숙박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 10월까지 군산 지역을 찾은 관광객이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보다 78% 늘었습니다. 관광객이 급격히 늘어난 데는 지난해 부분 개통된 고군산 군도 연결도로의 효과가 큽니다. 하얀 그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모습도 눈앞에서 볼 수가 있고 바람도 좋고 모든 거가 다 좋았어요. 내년에 고군산 군도 연결도로가 완전 개통돼 소유도까지 자동차를 타고 갈 수 있게 되면 관광객 500만 명 시대를 맞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늘어난 관광객은 구도심에 조성된 근대 역사 문화지구로 흘러들어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몰려드는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군산은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게스트하우스 22곳 정도에 불과합니다. 천만 관광객이 찾는 한옥마을의 경우 게스트하우스가 320여 곳에 이릅니다. 전주 사례를 비춰볼 때 중저가형 게스트하우스가 100곳 넘게 필요합니다. 2023년도 또 세계 잼버리가 있기 때문에 민간 투자자 위치가 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광객 500만 명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지나가는 관광지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할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군산 상공인들이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고장 제품을 이용하자며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남원에서는 전통놀이 전문 지도사들이 사라져가는 전통놀이를 지키기 위해 활동에 나섰습니다. 시군 소식 주혜인 기자입니다. 군산 지역 주민과 상공인 등 3천여 명이 내고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이용하자는 결의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지역 상권이 활성화돼야 일자리도 창출돼 서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특히 위기에 처한 GM 군산 공장을 지켜내기 위해 주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군산의 기본 산업입니다. 우리 산업 수출의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회복해서 우리가 더 좋은 사례를 만들어 나가는 걸로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 지역 전통놀이 전문지도사 25명이 교육과정을 마치고 전통놀이 보존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섭니다. 전문지도사들은 주민과 남원을 방문한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잊혀져가는 전통놀이를 전수하게 됩니다. 이 전통놀이, 전래놀이가 지금 사라지는 우리 형편입니다. 그게 아쉬워가지고
뜯은 사람들이 귀합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전통놀이를 지금 행하는 중입니다. 순창군이 1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장군목 생태관광지 진입도로를 오는 2020년까지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순창군은 장군목 생태관광지 진입도로가 완공되면 500만 관광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